뭐? 수술비 보험이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12월 19일부터 거의 2배 이상 보험료가 오른다고?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자, 저 보호망이 작년서부터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험 최강자는 D사 수술비 보험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뭐 K사에서 두 주기 수술비 보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가입을 했다가 D사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국내의 손해보험사 중에서 질병수술비 매회 반복적으로 타사는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되죠.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은요. 또한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이 유일무이하게 손해보험사에서 질수 질병수술비가 오로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보장이 안 되고요. 또한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이 비관여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1종은 20만원, 2종은 50만원, 3종은 무려 20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3종이 거의 100만원이 많은데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종 같은 경우는 200이나 500이나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한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5종 같은 경우는 무려 두 구자에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1000만원만 넣어도 타사보다 보험료가 16분의 1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사의 수술비 보험은 5종 같은 경우는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5종 기준으로 1000만원만 구성을 해도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동조 업계인 B5 중에 K사나 M사 아니면 H예상 이런 쪽으로는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D사의 5종보다는 보험료가 16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D사의 질병수술비와 또는 종수술비가 아쉽게도 12월 19일부터는 보험료가 40%에서 많게는 100% 이상 2배 이상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그 전에 유튜브에 아주 많이 올려드렸어요. D사의 수술비 보험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도 안 되게 4조 5종의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타사보다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19일부터는 다시 원상 복귀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보험료로 다시 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2월 18일이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밤 23시까지 저 보호망 항상 열심히 대기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기사의 질병수술비 또한 종수술비 이 부분들이 생보약관 그리고 다민도 질환 뭐 백내장이나 뭐 체외충격파 2종에서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1종인데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수술에 대해서 일단은 폭넓고 보장한도가 높게끔 또한 거기다가 보험료는 타사보다 2분의 1, 3분의 1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 12월 19일 이후에 보험료 2배 인상된 부분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앞으로 딱 2주간만 남았습니다. 2주 전에 수술비 보험 없다고 하면 D사의 수술비 보험을 1순위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수술비 보험이 있다고 해도 D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보장 중복가입이 되거든요.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 이상은 가입이 제어가 되어 있지만 최근 3개월 이내만 넘었으면 종수술비가 2개든 3개든 4개 있어든 일단은 누적을 안 보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주밖에 안 남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좋은 시기 때에 준비하시고요. 저 보호망, 수술비 보험 매번 사고 우려먹듯이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3대 진단금도 좋겠지만 수술비 보험으로 자잘한 질병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 보호망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딱 2주간만의 혜택 D사 수술비 보험 저렴한 시기에 가입하셔라.